좋아. 여기서부터다. 예, 초사 여인 가능합니다. 당연히 저는 안 되고요. 싸이 여인만 가능합니다. 네, 초감이하며 저도 있죠. 해상신 잠시만. 프롤로그는 그거 아니었나? 아니 아니야, 상관없어. 까짓 거 뭐 하면 되지. 762년. 이거 뭐지? 헛! 정말 썰렁하군. 네, 튜토리얼이라서 때리질 않네, 나를. 그럼 이건 죽어. 정말 이 게임을 제일 처음 했을 때랑은 차원이 틀리다. 자, 회상을 거슬러서 이번에는 셀 편인가? 처음 할 때 정말 할 줄 몰라가지고 오지가 얻어 터졌었는데. 제기란. 이기나리 기사마카라코. 잠깐만, 뭔가 콤보를 알아낸 게 있는 것 같아. 딱딱 때리다가 툭 치고. 아이 뭐야, 아까는 안 나갔었는데 이거. 아하, 캔슬할 수 있군. 좋은 시스템이다.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정말 쉽습니다. 예,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면 모든 스탯이 증가합니다. 뭐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 소모도 줄어들어요. 필살기가 기가 3개를 소모하는데 그게 아마 1개로 바뀔 겁니다. 대신에 초사이언 변신하는 동안은 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슈퍼 사이언 3 좋아. 이거 뭐지? 아, 순간이동. 신 낙군 얻어받았는데. 잠깐만, 이건 뭐지? 아, 초사인 3 이미 변신해 하고 있잖아. 가라 그냥. 시간 끌지 말자. 아니, 초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스토리 모드 중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밖에 없어. 역사가 바뀌어 가고 있어. 역사가 바뀌어 가고 있어.
이대로라면 역사가 이 우주가 사라져간다. 850년. 아, 내가 오셨다. 어디에 똥은 트레이드마크지. 이렇게 드래곤볼의 소원을 통해 제가 소환되었습니다. 이 세계에. 그럼 이만. 아, 신욕을 이딴 소원으로. 놀라셨군요. 설명은 나중에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죠. 그럼 그 전에 실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짜고짜. 내 같은 자식. 칼은 안 쓰는 거냐? 자, 설명은 이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이 녀석을 요절내겠습니다. 아니, 필요 없어. 아, 이 가드를 뚫으라는 소리죠. 그게 차지를 해주면 가드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방해를 해. 좋았어. 엄청나게 빠르다. 여기서 엄청나게 헤맸었는데. 제트 얻었다, 제트. 좋았어. 아, 참고로 제가 스토리 모드를 랭크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역시군요. 신용으로 부른 보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러서 놀라셨군요. 아니, 별로 놀라진 않았어. 제 이름은 테랭크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저도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여기는 특별한 세계입니다. 토키토키 시티라는 곳이죠. 우리는 여기서 타임 패트롤, 그러니까 역사를 관리하는 거죠. 역사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타임 패트롤 타임은 아라이르 지대에 싸우는 것이 나립니다. 때로는 전설의 武道家や 초파워의 전사들도 전설의 전사들, 초파워를 가진 전사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까지 통할까? 당신의 힘이 어디까지 통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 말고도 타임 패트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괜찮으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좋았어. 제트를 얻었으니까 이것도 제트를 만들자. 여기가 토키의 숲입니다. 여기가 역사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시간에 개왕신이 계시는 곳이죠.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끝과 시작의 장소. 일단은 이걸 봐주세요. 제가 일본 실력이 미흡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761년. 이 자식 비꼴로 이걸 노린 거냐?
노린 게 아니야. 나도 죽는다고. 보시는 대로입니다. 우리 손으로 원래대로 되돌립시다. 당신의 힘으로 오공씨의 힘을 보태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알았어. 나에게 맡기라고. 다시 전으로 돌아왔네. 한 번 더 잔소리 주지. 내 동료가 되라, 카카로트. 그렇게 하면 너도 네 자식도 다 살려주지. 시끄러워, 개놈의 새끼야. 그런가?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다. 오반이다. 아빠를 괴롭히지만 개놈의 새끼야. 원래라면 부딪혀야 되는데. 이 꼬마 자식! 그만둬! 여기서 빠밤밤! 이 몸이 오셨다. 존나 세 보여, 근데. 너희 아는 사이인가, 손오공? 아니. 아니, 전혀 몰라. 함께 싸워줄 모양이구나. 그래, 너희들은 필요 없어. 다 꺼져.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 왜냐, 나는 만렙이기 때문이지. 라디츠를 쓰러뜨려라. 하, 극한 스킬. 피해주지. 피봐, 피 라디죠. 진짜 피가 작네. 예전에는 그렇게 많아 보였는데. 안 맞았어, 제기랄. 뭐야 이거? 너무 세다. 병타로 죽였어. 제트겠지 당연히. 어, 좋았어. 이거지. 이 녀석 뭘 하는 거냐? 지금이다 피콜로. 해. 뭘 해 임마. 마왕강살포. 아, 돌렸다. 하지만 안 뚫렸다. 제기랄. 피콜로 게이득. 꼴 좋다. 응? 어디 갔지? 뭐였지? 그 녀석은. 수고하셨습니다. 역시나군요. 정말 처음이라고는 생각치가 않습니다. 그래, 나 처음 아니야. 속소.
時の海王神様に巻物をまとめてもらえば。 이 다음에는 신의 개왕신, 시간의 개왕신님한테 배를 가자 이 소리죠. 오공씨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드래곤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니까요. 実は 역사의 개변이 起きているのは あの巻物だけじゃないんです。 사실은 역사의 계곡은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막을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762년. 야, 여기는 제기랄. 으아. 원숭이가 두 마리야. 제 생각에 한 마리는 네퍼 같습니다. 네퍼가 안 죽고 살아남았어. 다시 살아나는데 정말 아쉽구나. 아쉽구나가 아니라 안 됐구나. 하하하. 저 됐네. この巻物にも歴史の改変が起こっています. 여기도 역사가 흐트러졌습니다. 당신의 힘을 빌려주세요. 응응. 쿨가이. 말을 하지 않는다. 가볼까? 훨씬 더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 오셨다. 찬양해라. 완전 풀템 전사 같다. 풀템 전사. 사이버맨, 제베맨. 나르다. 우리たちの 화성에 왔노. 아니. 나카노 스카이테노 요다가. 어디 공격하는 거야? 너무 강해서 긴장감이 전혀 없어. 하지만 긴장감을 유발시키기 위해 캐릭터를 처음부터 다시 키우게 되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야, 좀 가만히 있어라. 됐다. 자, 일로 와. 겁먹어서 안 오네. 맞았어. 한대 맞고 자꾸 죽네. 자, 끝났다. 어, 아니네. 빨리 하자. 스토리를 보러 온 거라고. 너희들을 잡으러 온 게 아니야. 제베맨 온라인. 와, 맞네. 이때는 그냥 이걸 날려주면 됩니다. 더블 개이요. 좋았어. 네, 이 퀘스트 정말 난이도 개빡이었었죠. 아니 뭐지? 잡아도 더 늘어나는 느낌이. 자, 딱대. 여기다. 모여봐. 아, 여기서 하면 될라나.
몰라. 아, 제 얘기를 한 놈밖에 안 맞았어. 이거 언제까지 잡아야 되는 거지? 끝났어. 아니 이거 처음 할 때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아니 제트가 아니야, 제기랄. 뭐 어쩔 수 없지. 글쎄요, 저는 크리링의 스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애가 바로 네퍼다. 모든 적을 쓰러뜨려라. 아 그래, 여기. 아 여기 장난 아니었어. 나 여기서 두 번이나 죽었었는데. 하지만 이제 저 밥이라는 거지. 멍청한 자식아. 아이 스토리가 시원시원하게 흘러가는군. 죽어라! 야 원래 역사대로 흘러간다. 우갸 자막에 우갸기라 돼있어. 자 마비탄 마비탄 자 크리링 때려. 복수를 해. 내가 마비탄을 걸어줄게. 자 잘 막는데? 빨리! 놔줄게. 어이구. 해줘도 못 먹어요. 확산 에너지 봐. 그거 좋지. 이 나무는 나한테 맡겨. 우리들은 일단 피하자. 아빠 열받았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지치고 있는 거지? 카카로트는 내가 상대하지. 자식들 너희들은 잘 싸우고 있어라. 잠깐만. 일단 마비탄을 한번 걸어주고 그 다음 원격을 씁니다. 죽어라. 어이 이럴수가. 참고로 이 마비탄을 이용해서 무한 콤보가 가능합니다. 아 저렇게 되면 무한 콤보는 못해요. 적을 안 쓰는 조건 하에 콤보를 하고 마비, 콤보를 하고 마비 이렇게 무한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디있지? 스카우터 여기구나. 어이 나한테 맡겨. 그거 그냥 가메하메하잖아. 나는 초가메하메하다.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이 마지막 수다. 나의 갤리퍼. 뭐야? 4배다! 야, 이게 참 재현을 잘 해놨어. 제트겠지. 뭐... 아니 뭐야? 아니 예전 할 때보다 더 못해졌어. 뭐지?